슬퍼하느냐. 우선 진행하기 전에 질문이 들어온 것을 제가 좀 대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봤는데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좀 깨름직한 게 남아가지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할 때 욥의 자식들 다 죽어요. 그렇죠? 억울하지 아니하냐 이거죠. 그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박사님 말씀 들으려고요. 저도 그거 참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악한 자에게 더 뭐예요? 은혜를 더 부으시는 그런 분인데 뭐 그냥 희생물로 삼아서 그냥 도매금으로 막 다 죽여버린다.
사실 제가 뭐 이거는 정확한 대답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인간이나 뭐 어떻게 죽든 그것은 본전치기보다는 훨씬 뭐 훨씬 더 낫다. 억울할 거 뭐요? 억울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막 그건 그 차원에서 흙이니까 뭐 흙으로 돌아가는 거 뭐 뭐 그거야 뭐. 근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단순하게 너는 흙이었으니 막 흙으로 돌아가도 억울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희생당하게 하지는 뭐요 않으실 거라 이 말입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난 그 다윗의 그 처다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렇죠? 희생당했어요. 그 어떻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 이것도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죽었느냐?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윗 왕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뭐요 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죄를 사하 하나님께서 죄를 다윗을 향하여 사했는데 항상 죄 사함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왜 문제가 따르냐 하면은 이 사단 때문에 문제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했을 때는 무엇으로 죄를 사하십니까?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왜?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하는 게 그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이 죄를 지는데 안 죽는단 말이요. 그럼 그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 사단이 주장하는 공의가 그런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지은 놈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는 그런 것은 공의가 뭐예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공의지 나의 의의는 아니다. 나의 의의는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다. 왜? 내가 창조했잖아.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다.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며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뭐예요? 일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면서 또 하나님 공의다 하면서 거꾸로 상쇄해버리는 거죠. 그건 전혀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그 공의를 주장합니다. 다윗을 용서했다고요? 원래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용서해버렸어. 그럼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용서했어? 그 공의가 뭐예요? 아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공의다. 네가 말하는 공의는 아닐지라도 나는 공의를 행하였다. 왜 그러면 용서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다윗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할 것이다. 사단 사실 할 말 뭐예요? 없죠. 사단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사단이 그 다음에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입을 딱 다물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좋아요. 그런데 사단이 포기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물고 늘어질 게 뭐예요? 그렇다면 좋다. 다윗이 그것을 진짜 믿고 뭐예요?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거를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시험은 사단이 말하는 그 시험은 정당해요, 안 해요? 정당합니다. 그 사단이 정당한 걸 주장한 거예요. 자,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다윗을 용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죄의 책임을 졌는데 다윗이 뭐예요? 그거를 믿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물건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윗이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당신의 아들 예수가 다윗 자기를 위하여 피 흘려 죽는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해봐라. 해봐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 바세바에서 난 사이에 난 첫 아들은 무엇에 씌요? 죄에 씌야 이게.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인다면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뭐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아이고 이 아들은 내 죄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 이거죠. 누구든지. 그렇죠?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면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아들 억울해요 안 해요? 아들이요 죄가 뭐 있어? 아무 죄 없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뭐요? 모르고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일? 용서해 준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요? 사단이죠. 사단으로 하여금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사단이 뭐라 그래요?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얻게 하였으니 그래서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뭐요? 죽으리다. 나단은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서 다 아는 거요. 그 뒤에 어떤 사단과 하나님 사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뭐요? 충분히 예상 혹은 알 수 있는 사람들. 왜? 성경을 쫄하게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나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이 방법도 어떻게 해요? 직격탄을 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비유로 탁 합니다. 당신이 바세바를 가늠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어떤 부잣집에 이래서 이제 이 얘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새끼는 죽여야지. 그럴 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게. 야,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뭐요? 그런 방법을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유도신. 하나님은 사랑에 그러니까 같은
같은 방법이라도 이 동기에 따라서 다 그것이 달라진다. 그걸 아셔야 돼. 이걸 하나님은 그럼 유도 질문이었다. 그러면 뭐 유도 질문 제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경상도 사람. 직격탄. 자, 그래서 정령 죽으리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냐 이거지? 아시겠어요? 이 아이는 뭐냐?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요. 아버지 죄 때문에 사단한테 걸려가지고 죽는 거라.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겠습니까? 무관심할까요? 자, 여쭘 해놓고요. 여쭘 해놓고 아주 고약한 왕이 하나 있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자, 열왕기하,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이 아주 나쁩니다. 아시겠어요? 뭐 얼마나 악한가는 자. 아주 나빠요. 아,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로보암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버렸습니까? 사단에게 속했는데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뭐예요?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이 수두룩 뭐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걸 읽으면 뭐 하나님 맨날 재앙 내리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벌 주고 재앙 내리고 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아, 하나님 참 건강하신 분 같아. 그래도 살아 있으니 말이야.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는 다 끊어버리되 그름을 썰어버릴 것 같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뭐요?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새가 먹으리니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자비한 말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까지 좋은데 사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구약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이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병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자비한 분이시기에 죽이는 것도 못해서 뭐요? 그 시체를 뭐요? 개가 먹도록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응? 이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좀 병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놨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뭐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뭐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써놨지만은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써놓은 대로.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저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죽이면 깨끗이 죽이지 뭘 뭐 또 시체거든 그냥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소.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을 하셨나니 이것을 보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되겠소 안 되겠소?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욥기를 공부해 보니 뭐요? 결국 무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그냥 상대방들은 모욕하고 막 옛날에 체면들 막 다 없어지잖아요. 사단이 그걸로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품성도 그러니까. 예. 악인은 뭐요?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뭐예요? 더 무섭게. 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도 너희를 이렇게 뭐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네. 사울처럼 스테판을 뭐예요? 죽이지만은 스테판은 사울을 미워하지 뭐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스테판이 아는 하나님과 사울이 하는 사울은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스테판은 예수님을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고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 그런데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여로보암 왕의 아들도 죽었어. 아시겠어요? 아들. 작은 아이입니다.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뭐요?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 잘못 읽으면 아주 고약해요. 그러니까 자, 이 보세요. 나쁜 놈들의 시체는 개가 뜯고 새가 쪼아 먹으리라. 그리고 좋은 놈은 뭐요? 묘실에 들어가라. 하나님 이래가지고 되겠어?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여러분 개가 와서 뜯어먹고 새가 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그거를 그냥 그럴 수도 있어. 그냥 그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렇죠. 사단의 이 마귀 귀신들의 보호로부터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전혀 뭐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막 마음대로 해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소멸돼 버린다 이거죠.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마귀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로부터 보여?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보호하실 수가 뭐요? 없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뭐요? 눈물이 흐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한 노아처럼 우리도 눈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나 이 아이는 왜 묘실로 들어가냐? 하나님이 뭐요? 보호하실 수가 있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악한 놈, 선한 놈 차별대우 해가지고 악한 놈은 개가 뜯어먹어라, 선한 놈만 이리 와라, 묘 안에 넣어주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은 그거는 누구식으로 읽는 거요? 내 식으로 읽는 거지. 나의 의지, 나의 의. 인간의 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근데 요거를 제가 이 아이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게 좀 이게 이 번역 자체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이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좀 이게 골잡해 보여서 이게 무슨 그래서 보여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좀 보니까 He is the only one of Jeroboam who shall come to the grave. 오직 한 사람이다. Because in him 그 아이의 속에 마음 속에 뭐요? Is found something good. 뭔가 선한 것, 그렇죠? Toward Lord God of Israel,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저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뭐요? 그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이 우리는 뭔지 어떻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나 엄마나 다 악해요. 그 악한 부모들한테서 태어나서 그 악한 환경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네? 이 아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올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네? 어떻게? 로마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단어로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품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것이 이 구절이 지금 오늘 욥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늘의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요.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이런 욥이 어떻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뭘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인다. 뭐가 보여? 에? 뭐가 보여? 품성이. 에? 품성이.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하나님의 뭐요? 능력과 품성이 뭐요? 나타나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건 저 자신도 경험했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요. 우리 김미영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저께 저 보고 박사님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서 자연이 뭐요? 아름다워진. 갑자기 이 산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다 옛날에 다 그 보는 건데 그저 나무 있구나 산이네 이랬는데 갑자기 뭐요? 와 저도 그랬어.
그것은 하나님을 딱 바로 만난 사람한테 느끼는 그 놀라운 체험이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뭐요? 몰랐던 거라. 예. 그래서 이 산책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예. 어떤 사람은 몇 분 걸립니까? 근데 이 구름, 저 멀리 있는 나무, 가까이 있는 나무, 뭐 갈대,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뻐 보이는 거요. 참 이쁘다. 그 이쁘다 이쁘다 하고 가면 시간이 언제 간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어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거래요. 참 아름다운데 그런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저렇게 개를 뜯어먹게 하겠니?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개로 뜯어먹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뭔가 모른다고 생각해야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뭐요?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올바로 아름답게 설명,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하신 또 한 분이 안 보이네. 그죠. 어린이집 선생님 가신 모양이죠. 키 조그만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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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래서 막 그건 그거고. 그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이 뭐예요? 나타나더라 이거야. 예. 박수. 예. 그전에는 그걸 못 봤다 이거요. 아시겠어요? 그전에는 뭐야? 맨날 때려 죽이다가 볼 일 다 봤다. 분노하고, 예. 뭐대로? 구약대로, 구약대로. 스테판 억울해요, 안 해요? 우리 제3자로서 볼 때 억울하지만 스테판 억울할까?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억울을 초월하는. 왜? 워낙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뭐예요? 억울할 거 없죠. 스테반은 억울하네. 자,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요 꼬마 한 놈만 뭐예요? 그래서 바세바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난 모르겠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꼬마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하여튼 누구하고도 누구에게도 지혜를 줄 수 있어요. 새에게도 지혜를 줄 수 있어. 개미에게도 뭐요?
지혜를 줄 수 있고 벌에게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큰 뇌를 가진 인간 아이라면은 더 뭐요? 엄청난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마 걔들이 지혜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왜? 우리는 복잡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우리 꼬마 우리 막내둥이를 데리고 스키를 우리 제가 미국서 그 위마에 있을 때 위마는 그 스키장에 한 시간이면 스키장 가요. 근데 차 타고 쫙 올라가면은 이제 스키장 근데 길이 상당히 험해요. 길이 좋은 뭐 다 이 포장이 돼 있지만은 막 구불거리고 막 절벽이 있고 스키를 타고 밤 12시경에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이게 살짝 그 얼음에 미끄러졌던 말 차가 휙 도는 거예요. 차가. 뭐 순간적으로 내 생각에 죽었구나 이제. 뭐 이거 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구나. 왜 여기 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내가 아니까 저 밑에는 뭐요 절벽이야 죽었구나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슬로우 모션 갑자기 모든 것의 모션이 슬로우해져 이 차가 도는데 사실은 이렇게 돌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돌았게? 차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다가는 하루 종일 걸리겠어. 나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핸들을 천천히 돌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았어. 그때 뭐 7살밖에 안 됐어.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온갖 생각을 다 했어. 그때 이제 그 애 엄마가 가고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까지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안 죽으면은 병원에 입원할 기다. 입원하면은 그 애 엄마가 찾아와 보기나 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아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도 막 했다고. 그런데 사실 그 생각하려면 한 1, 2분 걸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잡다한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무슨 이 시점에 와서 이 순간에 이런 잡다한 별 볼 일 없는 생각에 빠져 있느냐 아 이때는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뭐 내가 오늘 이 시간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좋다 내가 죽겠는데 그러나 나는 죽기 싫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뭐 이거 뭐 나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죽는다는 건 뭐요? 당신한테 상당히 큰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확 이렇게 되더라고. 정신을 잠깐 잃었어. 아, 눈 떠보니까 아, 옆에 있던 놈이 깨가지고 자다가 아빠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Dad?
그 녀석이 저기 이렇게 보니까 옆에 눈이 있거든. 근데 눈 제설차가 눈을 팍 뿜어가지고 태워요. 눈이 막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눈 벽에 가서 뭐요? 팍 박힌 거야, 차가. 그러니까 반이 박힌 거야. 우리 아들 쪽그 반이 그푹 들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 차 벤츠였어. 벤츠가 튼튼한 게 튼튼해. 푹 들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차가 다른 차 지나가서 서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뭐 전화하고 이러더니 나중에 제설차가 오더라고. 제설차가 오 하더니 뭐 이제 밧줄하고 해가지고 뭐 하니까 차가 쑥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시동을 탁 걸어보니까 뭐 하고 끌려. 예.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무사했어. 차도 뭐 하나도 뭐 다친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누구든지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고 끝내는 목숨은 뭐요? 없다. 문제는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도 대화 안 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라, 이상구 보고 뭐 잡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구한테 기도하라고 말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 내가 그 기도하도록 뭐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뭐요?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각자 선택하실 갈 겁니다. 이 꼬마도 그 선택을 뭐요? 올바른 선택을 한 모양이에요. 바세바의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건 뭐요?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결국은 각자의 뭐요? 선택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에서 다른 사람 죽은 거 억울하게 대신 생각해 주시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도 억울할 거 없고 다른 사람들도 억울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예. 그래서 제그 경험과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볼때 그렇죠? 하나님 뭐 차별대하고 그런가? 아무리 내가 악하게 살았어도 맨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 한마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할 때, 예. 그 최후에 뭐예요? 그 순간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십자가의 강도. 그두 강도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다 보는 거요. 그한 놈은 뭘 봤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도 뭐못 내려가네. 그뭐 믿을 만한 거 하나도 없네. 지도 못 박혀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리고 뭐 십자가 내려가서 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뭐 하나님 없어 하고 가고 옆에 놈 뭐요? 평생 내내 강도질 하다가 와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 위해서 밑에서 막침 뱉고 욕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뭐요? 저희가 무엇을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쪽 강도는 뭐요? 이야, 품성을 보았다. 얼마나 품성을, 예. 품성을 보았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평생 악하게 강도질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뭐요? 천국에 갈 수 뭐요? 있겠구나.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에 못 들였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놔도 그거 다 풀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이라 그러지 않고 다른 모든 자기의 피조물들, 자기 아들들, 자녀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음을 뭐요? 죽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사단은 이쪽 강도 편이요. 그게 무슨 능력이야? 약한 거지. 그래서 사단은 능력을 원했으나 품성을 뭐요? 원하지 않았다. 품성 그 자체가 뭐요? 능력인 것을 사단은 모르는 거요. 예. 예. 아주 큰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 자, 오늘. 자, 어저께 예. 제가 엘리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엘리후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공부한 대로 하면 엘리후는 상당히 수준 높은 신학자 수준이지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은 뭐요?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엘리후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표준 새 번역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 있어서 표준 새 번역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엽기 30 32장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표준 세 번역입니다. 사실 별로 권위가 뭐예요? 없는 번역입니다. 역시 번역은 그래도 이 뭐예요? 개역 한글 이 번역이 역시 좀 말은 어렵지만은 이 본문의 원어에 충실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 중에 엽기 35장에 35장 15절을 보면은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뭐요? 아니하셨고 하나님 품성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지금 욥이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죄에 지어도 형편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막 나중에 하나님을 막 뭐요? 친구들보다 못한
존재로만 친구야 너희들도 왜 하나님처럼 나한테 이러느냐 이랬어 안 했어. 그만큼 하나님을 격하시키고 모욕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해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에게 벌을 주지 뭐요? 아니하셨다고 딱 얘기하는 엘리후는 개역 한글의 엘리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엘리후를 뭐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엘리후, 이 번역이 잘못되면은 완전히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당신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고 횡포를 그러니까 막 횡포를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욥이. 뭐 하나님을 이건 막 완전히 막 묵살을 맺어요. 그래서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워낙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워낙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 같은 놈도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뭐요? 안 주고 그랬더니 당신이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표준 세 번역의 엘리후하고 이 개역 한글의 엘리후가 뭐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표준 세 번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번역한 사람들은 엘리후를 그렇게 보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그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박사님, 그럼 힘들어져, 골치 아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어디가 번역이 잘 됐고 못 됐고, 어떻게 알아 말입니까? 그런 질문 또 막, 그런 불평점 많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요새 와서는 그 불평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번역을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번역이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역하는 그러면 뭐 누구가 번역한 것을 번역에 신경 쓸 거는 뭐예요? 없어. 아무리 번역이 이렇게 엉터리 번역이 있고 바른 번역이 있고 뭐 혼란스러운 번역이 있을지라도 뭐만 딱 쳐다보면 십자가만 쳐다보면 번역이 옳은지 틀린지가 다 알게 돼 있어. 박수. 아시겠죠? 그런데 학자들은 십자가보다 뭐가 중요해요? 번역이 더 중요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책에 뭐라고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십자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뭐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알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후가 분을 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화를 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대로 화를 낸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엘리후도 뭐요? 가지고 욥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충고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개역 한글에 의하면은 엘리후는 뭐예요? 엘리후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선지자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결론적으로 맞느냐 하면은 욥기 42장 맨 마지막에 가면은 거기 나타납니다. 예. 욥은 회개했고 새 친구는 아직도 어리벙벙해 가지고 뭔지 모르고 있어 지금. 일이 어떻게 돼 가는지. 일이 어떻게 돼? 새 친구는 몰라요. 모를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들한테는 아직도 뭐요?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욥보다 새 친구가 더 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욥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핏대를 안 낼기고 새 친구들은 아직도 회개 안 했으니까 뭐요? 하나님이 열 안 받겠나? 자꾸 이런 일은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은 욥보다 더 죄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뭐요? 모르니 하나님이 애틋하겠소 안 하겠소? 자기 품에 다시 그 새 놈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싶은데 그 말이라. 자, 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뭐요? 노하나니. 이게 자꾸 하나님 빗대냈다고 그러지 말자 말이요.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로 저 분노가 무슨 뜻인지 저 찾아봤어. 분노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분노의 뜻은 forbearing입니다. forbearing, forbearing. 예? 노하나니 이게 뭐냐 하면은 forbear, forbear. 이 forbear가 뭐냐 하면은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뭐요 인내하며.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화낼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화가 나면 막 와 하거든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물으면 잘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화 뭐예요? 제가 forbear 잘해. 잘해요. 이제 노한다는 하나님이 노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오래 뭐요? 참고 그게 사랑은 노하며 이 말이요. 그러나 사랑은 성내지는 뭐요? 아니하며. 그런 게 하나님의 품성이 되겠죠. 그런 남편을 얻으면 참 좋겠지.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남편 없을걸. 없을걸. 그 남편은 그런 남편은 오직 예수라는 남편밖에 없어. 예. 그렇죠. 오빠야. 그래서 보면은 누구한테는 포배 안 해. 엘리오는 빠졌어요 여기. 그렇죠? 여분 회개해서 빠지고 그렇죠? 이 새 친구들은 아직도 뭐예요? 뭐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직도 포베어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다 아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forbear 할 필요는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래서 이 엘리후는 진짜 뭐예요? 선지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표준 세번역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대조를 해보니까 이 개역 한글이 킹 제임스도 선지자로서 뭐 선지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킹 제임스도. 킹 제임스도 같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30 여기 30 36장이든가 5장이든가 35장 35장 15절 King James로 보면은, and now because God has not punished in His anger,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분노로서 벌을 주지 뭐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횡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Job 여비 입을 연다 뭐요 허망하게 입을 열었다 he multiplies words without knowledge 무지한 말을 막 짓거려댔다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표준 세번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번역해 버린 거예요. 아 이럴 것이다. 그래서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 New International Version 예? 이런 번역들이 상당히 성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어저께 성에 대한 얘기했죠. 야다 샤카브, 킹 제임스 RSV 권위 있는 옛날 번역들은 다 야다 그 다음에 뭐요? 샤카브를 분리해서 번역해놨는데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면은 전부 동침하답니다. 예. 다 샤카브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버전은 New International 아니요 New King James. King James는 너무 어려워요. New King James 이게 New King James입니다. NKJ, 예? NKJ, King James. 자, 그래서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욥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되었느냐. 욥이 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귀로 뭐요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뭐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것들에 뭐요 보여. 그러니까 욥도 뭐 지금 누가 와서 이상구 박사 와서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욥이 엘리후라는 선지자의 뭐예요? 충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대꾸를 했어 안 했어? 대꾸를 했지만은 엘리후가 말하고 난 뒤에는 뭐예요? 대꾸 안 했어요. 대꾸 안 했다는 말은 어때요? 그 엘리후가 던진 모든 말을 이제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뭐요? 있었구나.
엘리후 말이 맞다. 내가 막 뒤집다 씨부려 된 것은 하나님이 벌을 안 줘서 그렇죠. 씨부려 된 것만 해도 벌 받을 만 해야 안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만 계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품성을 내가 뭐예요? 오해했구나. 엘리후 선지자 말이 뭐예요? 맞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후는 더 이상 반박을 뭐예요? 그렇게 반박을 잘하던 지잘났던 뭐예요? 욥이 그냥 조용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좋은 현상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과 38장 봅시다. 근데 이미 이론적인 부분은 누가 다 설명해버렸어. 엘리후가 아주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다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느끼는 게 남았습니다. 느끼는 거. 네?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드디어 진리의 말을, 선지자가 말한 진리의 말을 들었어. 하나님의 사자 엘리후의 말을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욥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엘리후의 말은 끝났어. 네? 이명원이가 욥이었다면 이제 뭐 하고 있게 지금? 엘리후는 얘기하고 떠났어. 검정을 검수피는 검정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게 쉬운 질문인데 기도하겠잖아요 기도. 여비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몰랐군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엘리후 말이 맞다. 욥이 그러면서 기도할 텐데 그 엘리후 말이 맞다는 말은 사실은 누구 말이요? 그건 하나님의 말이지. 하나님이 욥한테 엘리후 말이 맞지. 그러면 욥은 뭐 하고 있겠어요? 맞다. 엘리후 말이 참말로 맞다. 그러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한 말을 뭐요?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참 뭐를 몰랐구나. 이 순간에 무엇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것을 뭐라 그래요? 폭풍. 하나님의 영을 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옛날에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박사님, 폭풍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폭풍같이 화를 냈다 그러잖아. 지금까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었어. 그렇죠? 욥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막 막고 있으니까
원래 성령은 예수님 뭘까? 바람이 응? 바람 성령 바람 바람이야. 히브리 말로 루아크가 성령입니다. 루아크 성령인데 이 성령이 바람이야. 루아크란 말 또 바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람이 강력하게 부는 것은 성령이 뭐예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도 바람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중국 무협 영화 보면 나오잖아. 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불어가지고. 그 영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뭐요?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욥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거 없어. 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응? 누구? 아, 불의 혀 같이. 좋았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음성을 탁 계속 들었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요? 와, 우레가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뭐요? 못 듣고. 그러니까 품성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야. 그러니까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 말만 들어도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막 평생 하나님이 무서웠으니까 조금만 무서운 얘기가 나면 막 이거 막 하나님 맞다 이게요. 무서운 건 다 하나님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돼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돼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가 우레가 아니라 뭐예요? 우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지.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때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쓰고 막 그냥 우울증. 하나님 그 좋던 믿음도 뭐예요? 다 없어지고.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은혜가 더? 폭풍 불어요 안 불어요? 그럼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해석하겠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놀래키려고 진짜 폭풍을 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폭풍 가지고 안 되니까 뭐요? 지진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가 지금 깊이 사망 속에 파묻혀 있는 엘리야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강력한 사랑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다 이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네. 됐어. 성경. 그러니까 막 앞으로 여러분 품성 놓으면 안 돼. 그렇죠? 품성 놓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폭풍 가운데로 여호와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폭풍 무섭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제 무제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읽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봐, 참 좀 무식했다고 생각 안 해? 맞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런 자가 누구지?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칠하고 읽으라고?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칠해 놓고 읽다. 종이에 활자로 찍혀 있는 걸 읽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자, 이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냅니까? 창조주. 그래서 이 지금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해요? 창조주를. 그래서 이것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창조주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주의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당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없는 창조는 의미가 뭐예요? 없는 것이니까. 사랑 없이 아기를 낳는 것도 의미가 뭐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 없이 창조하신 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뭐 창조주시면서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뭐 자연 현상을 다 얘기하십니다. 아시죠? 자연 현상.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계시록 이렇게 새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최후로 이 세상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천사.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뭐요?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뉴 스타트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때까지 병이 들었으면 창조주가 병을 고친다는 생각을 인간들이 해본 일이 뭐요? 없다 이 말이요. 없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유전자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이 병 고친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고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 그러고 뭐요? 창조주에게 좀 맡겨서 내가 좀 너희들 고치도록 좀 해봐라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 뉴 스타트 기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건강 기별을 뭐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 예.
그 하나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때까지는 막 삼성병원이 너무 잘하더라. 막 거기에 누구누구 박사가 막 전부 피조물인 인간에게 뭐요? 영광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거 영광 돌리고 있어 보니까 별 볼 일 있더냐?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더냐? 이제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요? 내게로 오라.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고쳐주리라. 이것이 제 전사의 기분. 그러면서 너희들 병이 낫거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될게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아, 내 같은 놈도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그분의 품성을 찬양하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 이게 지금 30,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38장 38장 맨 이제 끝부분에 가봅시다. 보시면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때까지는 이제 뭐 번개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는 어디로 옮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옮아갑니다. 이제 마음. 네 속에 있는 지혜도 다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기린이 뼈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준 것이다. 원숭이가 독이든 잎사귀를 먹은 원숭이가 숯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준 지혜다. 이제 이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욥이나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다 뭐예요? 무슨 얘기만 해서 큰 얘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속에 들어가기 시작.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38장 38절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거는 여러분 잘못 읽으면요. 그 나도 하겠다. 그러지. 그렇죠. 죽어 못하는 놈 어디 있어? 흙덩이를 서로 모아면 묻혀, 그죠? 반죽해서 붙이면 딱 붙잖아요. 그 얘기요? 저 그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물리학적으로 좀 생각해요. 티끌이 뭐냐 하면 티끌이 뭡니까? 예? 쿼크, 그렇죠. 쿼크를 모아가지고 세 개를 모으면 뭐가 돼? 양성자, 중성자. 그 양성자 중성자를 모으면은 원자 핵이 나. 그렇죠? 이 얘기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뭐요? 없어. 화학을 세계를 어떻게 모아? 창조주가 모아야지.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라는 입자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뭐요? 또 붙여가지고 원자를 만들고 원자끼리 붙여서 어떻게 분자를 만드는 거요. 그 말이에요. 저거를 번역을 뭐예요? 저렇게 촌스럽게 해놓으니까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또 무슨 얘기도 했어요? 예? 물리학, 원자 물리학 또 얘기했어. 그 다음에 보세요. 아, 이제는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려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자가 뭐 지가 알아서 지가 잡아서 먹는 건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애들이 배가 고파서 딱 기다릴 때 내가 다 저거 먹을 걸 뭐요? 예비하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자 굶은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 늙어서 어떻게 해요? 혹은 병든 이런 것들을 그 앞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자는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이래 쌓는 기지. 그러니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 살고 있는 그 호주의 원주민 있잖아요. 그 인디언 그 아보리지니라고 그래요. 아보리지니. 그다음에 미국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 자기들이 사냥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사냥 나갈 때 하나님이 사냥감을 어떻게 해요? 보내 주신다고 믿고 그거를 감사하고 나갔다고.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뭐예요? 식량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그걸 잡아서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제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잡아왔습니다.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말입니다. 그 서부 영화에는 막 히히히히 이렇게 나오지만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우리 조상이요. 아시겠어? 우리 조상이 참 차원 높은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 쓴 글 여러분, 그 시애틀 추장의 글 그렇죠? 품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 쓴 글 뭡니까? 땅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오십시오. 우리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뭐요? 그 누구 말씀이요? 그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요. 그런데 막 완전히 막 전복당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 나오더니 누구도 나와요? 까마귀 새끼까지 나옵니다. 이제 욥이 이런 거는 상상을 뭐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막 여러분 뭐라고 짓거려댔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착한 놈도 돌봐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응? 까마귀 새끼, 까마귀가 배고픈 얘기를 하나님 해. 하나님이 까마귀 배고픈 얘기를 해.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아 하나님도 까마귀 맹인 모아야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무엇을? 품성을 여기서 본다겠죠. 그러니까 그 까마귀 참새 한 마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는 억울하게 죽어도 억울하게 죽은 건 없어. 자,
멋지잖아요, 여러분. 참. 예. 그러니까 저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릴 줄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39장.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산염소들이 새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들이 조절 못합니다. 새끼를 낳는 순간은 가장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딱 진통 시작시켜야 돼요. 진통이 뭐 아무 때나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작동이 뭐예요? 딱 되면은 쫙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새끼 낳는 때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전자 공부해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 유전학 뭐예요? 뭐 다 기상학, 그렇죠? 전문학 통틀어서 하나님 보여주신데 그렇게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뭐요? 자상한 이런 소리 하면서 이상구 자신을 보면 아저 나 말이야 저 중요한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그 좀 가만히 있어 좀 이쪽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참 이 위대한 거하고 뭐요, 자상한 거하고를 다 갖출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런 분이. 예. 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있느냐 없느냐. 사실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를 결정해 놓은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자상한 거.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들의 비는 뭐예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개들이 길쌈을 하느냐 뭐를 하느냐. 그러나 내가 다 알아서 키우고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내 사람일까 보냐.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뭐예요? 여봐 내가 까마귀도 먹이는데 새끼 낳는 산염소 새끼 낳는 때도 결정하고 하는데 내가 완리로 사랑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여분 드디어 까마귀 새끼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비 말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비 기도 중에 뭐예요? 까마귀가 탁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자연을 통하여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여서 합더니 이제는 뭐요?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아, 욥기 참 좋죠. 네. 네. 아,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시편 147편 시편 147편 9장에 보세요. 시편 147.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면 이제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저가 별에 뭐예요? 수요를 계시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이거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예? 네?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석할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마귀에 의하여 거꾸로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쓰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악착같아야 돼요, 여러분. 막 끈질기게 품성을 주장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나님을 덮으시며, 자 구름으로 엽기 나왔죠, 그렇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사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뭐요?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다윗은 벌써 이거 뭐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다윗은 깨닫고 있는데 욥한테는 이제 이 말씀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요. 이런 걸 이렇게 탁탁 발견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소. 예. 저도 이거 남한테 배운 거 아니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하다 보니까 아, 이 말은 여기에 또 있잖아. 성경은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욥에게 하신 말씀이나 그 후에 다윗에게 한 말씀이나 뭐예요? 다 같은 분의 말씀이죠. 네. 그렇죠? 아. 여기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 이게 무슨 말이요? 그 힘,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뭐예요? 인자하심을 뭐예요? 바라는 자.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자한 자를 기뻐하시는 도다 그러지 않고 그 인자하심을 뭐요? 바라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죄인들이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인자하셔야만 된다. 인자하시지 않다면 나는 가망이 뭐요?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이죠. 아, 여러분. 참 깊은 말이죠. 그렇죠. 힘나죠. 예, 힘나죠. 힘나는 거예요. 인자하시는 바. 아,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이제 욥이 왜 창조주를 경배하게 되는지 알겠죠. 예. 와, 그러니까 웃겨 안 웃겨? 자기 생각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한테 예?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40장에 들어가면은 말씀하니까 여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 그래요?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뭐요? 오, 내 입을 가릴 뿐이다.
할 말 없대 이제. 엘리오한테도 말 듣고 아무 말 못했는데 이제는 뭐요? 내 입이 부끄러워. 입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이제 또 다시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자, 그다음 뭐요? 소 꼬리 얘기 나오고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뭐요? 식물을 내느니라. 아, 됐죠? 회개할 만하죠? 여기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41장은 막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드디어 42장 피날레가 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전지전능이란 말이 여러분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전지전능해도 분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품지 못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 뭐예요? 아닙니다. 전지전능의 초점은 품성입니다. 박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 내 스스로는 알 수 없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도대체 헤아리기 어려운 일 저게 뭐예요? 그게 품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헤아리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소. 내가 말하겠소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소니 주여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뭐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박수. 할렐루야. 네. 아,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뭐요?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에 스스로 한한다는 이 번역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아, 이게 킹 제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bhor라는 말을 씁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I 뭐요? Abhor myself. Abhor라고 하는 말은 hate. Hate가 뭐요? 미워하다입니다. 미워하다의 강력한 표현이 abhor입니다. 나 당신 미워. 그럼 I hate you. 그다음 I abhor you.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 당신 미워서 저주를. 욥은 뭐요? 욥같이 자기를 높이면서 자존심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라 그러면 막 어떻게 생각했어? 치고 이제는 뭐요? 내가 너무 가관이다 이 말입니다. 가소로. 그래서 나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보고 회개하라 했어? 안 했어요. 왜 회개했어? 네? 품성을 보고 회개했어. 품성만 보면 회개 나옵니다. 그 말 성경에 있어 없어?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로 회개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박수. 하나님의 선. 품성이 하나님의 선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합니다. 아,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동안 오래 참고 성내지도 아니하셨고 물의 행치도 뭐요? 아니하셨고 온유하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시며 악한 것을 생각지 뭐요? 아니하시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런데 저도 뭐 사랑한다 캐서하면서 가끔 보면 악한 것을 생각. 내가 어째 버릴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나빠요. 아, 참.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나쁜 거 깨닫는 거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제가 저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피곤하다. 이렇게 이 성경은 욥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렇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더만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친구의 노하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뭐요? 못합니다. 이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사실은 욥도 수능터리로 떠들어댔잖아요. 그런데 욥은 옳은 말 했다. 이거 참 멋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욥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 자신을 의롭다 하래 나를 뭐요? 불의하다고 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을 했어.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욥은 옳게 얘기했는데 너거는 뭐요? 후라이 쳤다. 무슨 말이요? 이거는 상당히 심오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뭐요? 그 말 속에 있는 그 욥의 뭐요? 욥의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 속에 있는 그 선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욥의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악한 말을 했어도 결국은 뭐요? 욥은 욥의 말은 선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욥이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욥이 하고 싶은 거. 예? 아. 가부를 돌아보고 부활을 돌아보고 했는데 그 이전에 그 두려웠던 걸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가지고 회복하고 싶은 오케이. 좋아요. 좋은 얘기고. 지금 이 시점에 당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당장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예배. 예배 들으면서 뭐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를 부탁할까요? 네? 병빨리 나고. 그렇죠. 이 답답한 친구들이 불쌍한 거야. 박수. 자기는 지금 어둠 속에 있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같은 어둠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팍 해방돼서 자유하고 나와보니까 이 친구들은 아직도 뭐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이게 지금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같은 시간에. 여분 다 이런 하나님의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품성을 깨달았는데 이 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어리무중요. 아시겠어요? 이제 누가 선지자가 된 겁니까? 여비 선지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비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종 뭐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요? 번제를 드리라. 욥한테 가서 욥한테 제물 바치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에 대하여 욥이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줄게. 욥이 그 제사의 의미를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제사를 드릴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라는 거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뭐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비.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제사 드렸잖냐. 네? 이거 갖다 바치고 제사해 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 네? 이 수송아지 수양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네. 일곱 마리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제 이 친구들은 엘리후의 말도 듣고 이제는 뭐요? 욥이 가만 보니까 욥이 어떻게 됐어요? 자존심이 팍 죽었어 이제. 그렇게 뻣뻣하던 욥이 그래서 아직도 욥은 병 안 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병 안 났을 때 기도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자.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는 무슨 자로 섭니까?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겁니다. 예, 정말. 그래서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서 빌닷과 남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의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무엇을 기쁘게 받았어요? 욥의 기도를 마음을 우리 친구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욥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같았어? 스테반이 사울을 위한 기도와 같았어. 응? 아벨이 피 흘려 죽으면서 누굴 위해 기도했겠어? 가인을 위해. 하나님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뭐요?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언제 병 났어요? 언제 병 났어? 기도하고 병 났어. 남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 병 있잖아요. 이거 보다 알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이고. 그런데 뉴스타트 같이 하는 동기생 저 사람 보니까 아직도 저 사람 뭐요?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에 대해 알았을 때 내 속에 변하고 시작되겠죠. 예, 변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전 소유보다 뭐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그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처음 복보다 더할 수밖에 더할 수밖에 왜요? 하나님이 그래 네 이거 수고했다 복 더 줄게 이겁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알고 사니까 복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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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꾸 이거를 권선징악 그 다음 뭐예요? 뭐 착한 놈 상 주고 뭐예요? 나쁜 놈 벌 주고 이런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아, 잘 참아냈으니까 상 더 준다. 내가 아니요. 그래서 또 아들 7과 뭐요? 아들 그대로 10명 또. 20명 주지. 그래서 첫째 딸은 둘째 딸은 해서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뭐요?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사며 와, 다 오래 살았다 그죠?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다.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뭐요? 차서 죽었더라. 아, 이래서 엽기에 대단한 음악이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엽이 완전해졌어. 그렇죠? 완전히 뭔지 알겠어? 그러면 맨 첫 번에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 이번에 깊은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맨 첫 번째 완전한 것은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항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지 않아도 뭐요? 완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깨달았어. 다시 요 며칠 새 제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완전함. 여기 로고를 킹 제임스를 보면 That man was 뭐요? Perfect. 완전히. 저 말은 아무따나 쓰는 말이 아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봅시다. 아, 6장 9절에 나오는구나. 'This is the genealogy of Noah.' 노아의 계보니라. Noah was 뭐요? Noah was just man. 뭐요? Perfect. 예. 그럼 하나님이
욥 보고도 퍼펙트. 노아 보고도 뭐요? 퍼펙트.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없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하. 이게 단어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달라요. 예. 욥이 퍼펙트하다는 말과 노아가 퍼펙트하다는 말이 뭐예요? 단어가 달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욥이 퍼펙트하다는 말은 타움이고 예. 그 다음에 노아가 퍼펙트하는 말은 타미 이렇게 돼 있어. 예. 여러분 히브리 말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욥이 퍼펙트하다는 것은 파이어스하다. 그 말은 종교적으로 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뭐 이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퍼펙트하라고 할 때, 여러분, 노아가 도덕적으로 흠이 좀 있어 없어? 흠이 있어. 하나님이 또 누구 보고 또 그랬어요? 다윗 보고 그랬잖아요. 흠이 있어 없어? 흠이 인간적인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요? 바라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예, 품성을 알고 인자하심을 바라고 예, 예, 자기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기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요?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퍼펙션, 하나님의 완전을 그들도 뭐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완전이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 완전한 품성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좀 부족한 데가 있더라도 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알았죠? 알았죠? 네. 네. 그래서 드디어 완전한 욥이 완전한 욥이 됐습니다. 그 두 달은 완전성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잠깐 제가 자, 그 히브리어를 잠깐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좋은 세상이요. 노아가 완전하라 할 때는 이겁니다. 히브리 사전에 있는 그 단어 번호예요. 타우민, 타우민. entire. 그러니까 뭐예요? 막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 말입니다. Entire. Literally, figuratively, or morally. 문학적이거나 무슨 실질적이거나 그 다음 뭐예요? 도덕적이거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 말입니다. 완전하다. Also, integrity. Integrity. 그 뭐예요?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한국말로 인테그리티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있는 그 다음에 뭐예요? Truth, 진실함. Without blemish, 뭐냐? 흠이 하나도 뭐예요? 없는 complete, 완전한 full, perfect, sincerity, 진실한 sound, 건전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욥기 1장 1절에 나온 완전한 타움, 이겁니다. 타움. complete, 완전하다. usually 뭐요? morally pious, 도덕적으로 종교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gentle하다, 신사적이다. 막 대충 이런 뜻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타이밍보다는 뭐예요? 뜻이 훨씬 약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말은 제가 아직도 뭐예요? 이번에 처음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냥 킹 제임스도 그냥 퍼펙트 퍼펙트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주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분 좋은 발견이다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상세합니다. 그렇죠? 놀랍게 상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욥이 참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한번 흉내내보는 일입니다. 흉내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뭐요? 아, 바로 이거야. 한쪽 귀퉁이 겉에 이게. 그런 걸 느끼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뭐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그야말로 그가 내 안에 내가 뭐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야다하는 사이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극치의 야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를 알게 하는 그런 야다 그래서 여러분 야다 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욥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당신을 옆길을 통하여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참 그렇게 사랑하는 욕과 그 새 친구들이지만 당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엘리후 같은 그리고 욥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 당신의 인자하심의 전지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싶사오니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박사님께 감사의 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우리들의 찌리릭 시간입니다. 우리 저 스트레칭을 잠깐 한번.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우선 자 스트레칭. 요새 스트레칭 선생이 누구지? 전문님. 저 전문. 자, 야, 우선 기지개. 야, 얌전하셔서 기지개도 못 키시고 이렇게. 야, 이제 옆으로. 자, 심호흡.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저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이거. 예. 쫙, 예. 쫙 당기세요. 가능하면 발가락 끝, 예. 끝에 손 해서 발목 말고. 이야, 자, 하나, 심호흡,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바꾸고. 야, 우와, 쫙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자, 뒤로 돌려서 발 뒤꿈치 보기. 반대편 뒤꿈치 보기. 하나, 둘, 예, 가슴 근육 다 당기게. 셋, 넷, 다섯, 여섯. 자, 반대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구부려서 이제 이거 다리 겹치고. 아, 이야. 하나, 둘, 심호흡 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우와. 우와, 시원하죠? 아, 이거 목, 그 다음에 어깨, 등 근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우리 봉사자들 물 한 잔씩 돌리세요. 앉으시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금방 갔다 오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싹트넨 노래 부르면서 자, 우리 시간을 다음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옆 사람 보면서 싹트넨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시작. 싹트넨 싹토요 내 마음의 사랑이 후 싹트넨 싹토요 내 마음 사랑 멀리 밀려오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후 싹트넨 싹토요 내 마음 사 여보 크게 합니다 시작 싹트네 싹터요 크게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옵니다 후 크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후 싹트네 싹터요 사랑 옆 사람한테 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자 지금 이 친구 이게 이 시간은 우리들의 찌리득 시간입니다. 예 네. 아, 시간이 되는 대로 12시 반에 점심 식사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얼른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아, 보내면서 감동받은 얘기 예. 그리고 제가 말로 고백을 통해서 예, 마음에 확신을 얻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먼저 나올수록 예, 그분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겁니다. 먼저 나올수록 박사님 강의를 잘 들은 걸로 생각할 테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나오셔서 마음을 각오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나오실까요? 이쯤 얘기하면 나올 텐데. 박사님 서운해하세요. 아, 예, 저기 나오시네요. 예, 우리 박수로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명찰 안 달고 다녀서 여러분 제 이름 잘 모르시죠? 저는요 그 유명한 이영애라고 합니다. 산소 같은 여자. 아, 그 항상 마이크 앞에 서면 좀 떨립니다. 근데 전 이제 쑥을 뺀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저는 지금 천안에 살고 있고요. 암현도에서 삼육 어린이집에 교사로 있습니다. 안 믿기시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 우리 어린이들이 아마 제가 싹트니 하는 걸 여기서 봤으면 아주 되게 신나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 어머니가 아주 좋은 음성을 물려주셨는데 제가 그 어린아이들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성대결절이 오고 물혹이 생겨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원래 제 목소리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 저기 봉사자 오신 저 이일선 선생님은 제 목소리가 어떤지 아실 거예요. 아, 저는 98년도에 그 뉴스타트에 처음 와서 이 박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정말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어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 삶의 기쁨을 주셔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저도 모르게 욥같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열심히 봤었는데 욥기서만 이상하게 대충 어설프게 보고 넘어갔어요. 근데 항상 욥기서를 열심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 와서 정말 저는 여호와 이레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결국은 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시고 제가 첫날 못 오고 둘째 날 왔는데 아, 욥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욥기인가 했는데 계속 욥기였어요. 아, 근데 욥기를 통해서 정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매 강의 때마다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강의가 저에게 너무 유익했어요. 그 아까 엘리야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새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실패도 많이 했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요즘 들어서 제가 왜 나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을까 이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막 그 갈등을 영적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아 오늘 제가 이 강의 아침부터 와서 들었어야 됐는데 어제 친정집에 갔는데 기도를 하고 싶어 친정집에 일부러 갔어요.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도 못하고 아침에 왔는데 이정표가 이상하게 잘못 빠져가지고 영 반대 방향에서 온 거예요. 현남 IC에서 탔는데 서울 원주 방향으로 오다가 서울 원주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믿고 왔는데 오다 보니 가다가 보니까 저기 정동진 방향으로 제가 막 영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 너무 속이 상해서 할 수 없다. 오늘 강의는 못 듣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래도 그냥 왔어요. 왔는데 제가 와서 정말 저에게 중요한 그 핵심적인 엑기스를 그때부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폭풍이 왜 해필이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폭풍 속에 나타나셨을까 예, 그거를 궁금해했는데 아 제가 글쎄 저 어떤 희망이 제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의 폭풍 속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제 제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어느 분이 또 우리 말씀을 나누시길 원하십니까? 아, 좀 나와주세요. 저 카메라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부터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라도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자, 다른 분들 준비해 주세요.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박사님 강의를 인터넷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일을 하다가도 틀어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품성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참 대면대면 알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강의를 내내 들으면서 저는 83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83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아마 제대로 좀 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어머니 가슴에 큰 못을 박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절에 다니는 불자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점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엄마는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왜 돌아가실 때쯤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느냐 나는 교회를 얼마 안 다녀봤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돌아가시던데 왜 그때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더랬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제가 엄마는 왜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냐고 평생을 부처님을 믿은 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제가 그렇게 큰 못을 박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엄마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대못을 받지 않고 정말 내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갑니다. 아, 지금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안 나옵니다. 마이크 받으러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원이고요.
앞에 서니까 좀 떨리긴 한데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제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진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춘기 때 제가 TV를 우연히 틀어서 박사님 강의를 보게끔 해주셨고, 강의를 봤어도 그냥 돌릴 수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진짜 천국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직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년에 처음 2월 달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행복했는데 금방 시험이 와서 한 달 넘게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위염하고 식도염이 걸릴 정도로 잠도 못 자고 막 진짜 이 가슴 속에서 누가 막 붙들고 막 저기 하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응급조치하라는 그 강의 내용을 듣고 계속 노래하고, 진짜 안 돼도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시험에서 막 벗어났는데 그게 자꾸 시험이 계속 또 오더라고요. 연거푸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막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거치는 동안 굉장히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굉장히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듯한 그런 걸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또 한 고비를 넘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창세기 28장인가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어는 내가 과연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알아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믿겠다고 생각하고 딱 나오니까 주변에서 반대한 사람도 있고 또 환경이 안 받쳐줄 때 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오늘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신 하나님하고 또 강의를 해주신 박사님께 또 감사하고, 또 여기 와서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은 음식, 좋은 말씀,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어디 가서 제가 이런 분들을 또 만나나, 또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하고 또 그런 좋은 말씀을 듣게 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이 에너지를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실생활에 끊이지 않고 그 에너지를 잘 간직해서 제 가족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저는 딸 여섯 중에 다섯째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최경희이기도 하지만 집에서는 남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고향이 시골이고 또 이제 아들을 너무 바랬어가지고 남자 이름을 지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해서 집에서는 남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면서기가 와서 너무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즉석에서 최경희라고, 그때 이름이 경희가 유행했나 봐요. 그래서 경희라고 이름을 짓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불행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많이 저를 볼 때 힘들어 하셨고 또 이제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제가 자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날 제가 자살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항상
그런 마음이 항상 있고 좀 마음이 어둡고 근데 그 와중에도 아 정말 밝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고 또 도리어 이렇게 부모님을 이해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고집도 세고 어른들 말도 절대로 믿지 않고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건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남들 보기엔 부드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신앙과 이렇게 돌아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고집을 다 꺾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품어주시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가고자 할 때 시험을 주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때로는 막 용서가 안 돼서 때로는 막 하나님 제가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할 때까지는 여기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때로는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친구가 암으로 죽는 것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저도 저 친구처럼 이렇게 암에 걸려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빠져 있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시금 회복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고 이제 마음의 병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여기 스타트 센터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 엄마 살아생전에 그렇게 밝은 모습을 처음 뵀어요. 그리고 엄마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고 돌아가셔서도 엄마가 달라지신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가 한 1년 더 사시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는 슬프기보다는 제가 어머니께 사랑을 더 많이 못 드린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사단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사단이 주는 시련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꿈속에서 정말 제가 분명히 엄마한테 순수한 사랑을 드렸다고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막 원망하는 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깨갖고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나님 제가 엄마를 이렇게 진심으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려고 눈물을 딱 흘리려는 순간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저 앞으로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 세미나에 오기 얼마 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된 건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제 삶을 지금까지 전 제가 형통하는 삶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도리어 더 반대의 삶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 저를 보니까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 이 세상 사람들의 보는 기준이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고 그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감사했어요.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게 들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고 이곳을 찾기 얼마 전 정말 제가 이러한 확신이 있을지라도 제 몸에는 이렇게 건강의 이상 증상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 가운데 그 상황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풀리지 않는 상처가 온전히 아물지 않은 깊이 박혀있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제 몸에 그러한 이상 증상들이 오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셨고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이곳에 왔는데 역시나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늘로 저를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저의 은밀한 많은 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제가 죄인이지만 저보다 더 많은 죄인들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거나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스데반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곳에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분명히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저에게 용기 있게 성원하며 하나님께서 제 등을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음에 대해서 하나입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구시 집안 분의 자매 중에서 한 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죠? 박사님 알게 된 것도 큰 행운인데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니가 나오실까요? 박수 맞이 하겠습니다. 정말 떨리네요. 생각 저를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막 고백하고 얘기할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슬펐던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지친 상태였는데 사실 지금은 정말 그런 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왔을 때 기대했던 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제가 많이 그 시점에 터닝포인트가 됐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면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때려쳐야겠다. 즐겁게 살아야지. 사람이 이걸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저희 정신건강을 너무나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4년을 보내고 나서 한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뭐 연애도 해봤는데 연애가 줄 수 있는 만족감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공부 역시도 그랬었고 직업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 역시도 그랬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많이 알았는데 이제는 좀 이론적으로 알아야겠다. 논리적으로 좀 알고 싶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한참이 지나도 나를 이렇게 잡아주시지 않을까 이걸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나 너무나 많은 심판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계속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애거를 했었어요. 거의. 그러면서 여기로 오면서도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하지 말고 제발 논리적으로 제가 이거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 들으면서 계속 그런 마음들을 계속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동하고 막 이런 거를. 근데 결국에는 박사님께서 그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희망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그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성품에 끝까지 매달리면서 성경 공부를 앞으로 할 수 있기를 제가 너무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걸 받고 가요. 더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얼른 하시고 1시 반까지 키를 체크 아웃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실 겁니다. 식사하실 때 충분한 얘기와 충분한 즐거움을 나누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못다한 얘기는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지금 곧 정리하시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정확히 부르고 신나게 부르고 우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우리 뉴스타트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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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노래하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자, 우리 직원분들 밖에서 여러분과 작별의 인상을 지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